1910년 대한민국은 주권을 강탈당했다. 나라 잃은 국민들의 삶은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여자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남자들은 그들의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야 했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들 또한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과 비서장을 지낸 동암 차리석. 내 눈으로 본 영상은 없어요. 사진을 보고 아 이렇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차리석의 유일한 혈육이지만 그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조국이 해방돼도 아버지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백범이 시해당한 이후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명예가 오히려 삶을 옥죄었다. 독립운동 흔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난세에. 그래서 다 비우고 부여 가서 다시 입학할 때 거기에 나를 보조해 줄 사람이 없잖아. 차자에 위에 아래 회띄고 하니까 신씨가 되니까 어머니가 신영조라고 해가지고 입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 대가로 얻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그는 평생 가난을 숙명처럼 달고 살아야 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었던 자식이 배고파서 문제 걸식을 하고 이럴 수 있느냐. 친일 후손 1177명.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서울대엔 몇 년 전부터 강남 출신 학생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부의 대물림 문제가 대두됐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에서 찾아낸 친일 후손 1177명 중 268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을 확인했다. 일반인들의 서울대 입학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연세대 62명, 고려대 51명을 포함하면 전체의 3분의 1이 이른바 스카이로 불리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이다. 인류대를 나온 이들이 한국 사회의 상층부로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은 외국 유학이다. 친일파 후손들 역시 상당수가 명문대를 졸업한 뒤 외국 유학을 거쳤다. 친일 후손 가운데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은 310명,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친일파 후손들의 유학 비율은 유학 자체가 매우 드물었던 70년대 이전에도 일관되게 높았다. 70년 맞아가지고 네. 친일파에 관한 논란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명세의 손녀인 이인호 KBS 이사장의 미국 유학 시절 사진이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 아마 개인당 소득이 한 5, 60불 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다닌 그 웰슬리 대학교에 1년 학비하고 기숙사비가 2,000불이었거든요. 첫 해가. 그가 다닌 웰슬리 대학은 미국의 명문 여대로 현재 4년 학비와 기숙비가 3억 원이 넘는다. 이 이사장이 유학을 떠난 건 1956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유학 비용을 조달했다고는 하지만 그 시절 대부분의 한국인에겐 꿈 같은 일이었다. 그때가 정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정말 지금까지 아마 태어난 후에 제일 큰 그 운이 따랐다는 게 그 웰슬리 대학에 가는 장학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어야만 자기의 어떤 포부라든지 또 학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안 배경이라든지 특히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이런 건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타파는 친일 후손 1,177명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봤다. 서울 성산동에 있는 이 상가의 주인은 내선일체를 적극 찬성한 친일파 서상훈의 후손이다. 그는 세 남매를 모두 유학 보냈다고 한다. 따님들도 다 유학 갔지. 돈 있으니까 다 유학 보냈어요. 따님들도 돈 많이 했어요. 친일파 방태영의 후손 또한 마찬가지다. 방태영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발행인으로 학병 지원을 선동했다. 이 상가 주인의 자녀는 두 명 모두 유학을 다녀온 미국 시민권자다. 자녀분들은 미국에 계신가요? 국적이 미국으로 나오더라고요. 친일 후손들의 유학 국가는 미국이 204명으로 압도적이다. 이어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순으로 많았다. 주로 세계의 패권을 좌우하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친일 후손들은 자수성가를 주장했다. 선생님께서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데는 선친의 영향이랄까요? 아니면은 유산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친일파로 재판인 거는 전혀 학교 시험도 나는 내가 다 보고 들어가고 우리 형제 다 그랬지. 전혀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저희 형제들이 그 덕을 봤다는 건 뻥을 진짜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요. 대부분의 친일 후손들은 좋은 교육과 출세가 선대와는 무관한 일이라 주장했다. 대다수의 친일파는 계속 한국 사회 기득권층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계속 세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명문대 졸업장과 외국 유학 경력으로 무장한 친일 후손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진출했을까? 가장 비율이 높은 직업은 기업인이었다. 1,177명 가운데 기업인은 376명. 이 가운데 상장기업의 대표가 37명. 상장기업의 임원이 87명이었다. 기업인 가운데 36%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경우다. 이 부회장은 친일파 김신석의 외증손자다. 친일파 김연수의 손녀 사위인 한 대기업 총수의 자택을 찾아가 봤다. 계세요. 소인정을 눌렀더니 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집주인은 만나보지도 못한 채 쫓겨나야 했다. 친일파들의 후손분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듣는 기회는 후손. 네, 회장님 사모님께서 그 옛날 유명하신 김현수 선생님의 손녀 되시거든요. 일단 전해드리고 네. 그 뭐 명함대로 필요하면 연락을 하면 네네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6조 원이 넘는 무기 도입 실적을 올린 무기 중개업체. 이 회사 대표와 이사 두 명은 친일파 강번의 후손이다. 강번은 일제의 침략 전쟁을 도운 임전보국단의 발기인이다. 저희는 이제 광복 70주년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서 그래서 두 분의 선친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다. 네,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네. 뭐 언제쯤 제가 연락을 좀 콜백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 메시지는 전달해드릴게요. 역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상장 기업 가운데 친일파 후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양 계열사다. 삼양은 가족 기업으로 친일파 김현수의 후손 12명이 대표나 임원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손들과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회장님을 좀 만나뵈러 왔어요. 약속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삼양사가 창립자인 친일파 김현수의 호를 따라 제정한 수당상. 역대 수상자 42명 가운데 친일파 후손이 2명,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2명이 포함돼 있다. 친일 후손 1,177명 가운데 금융인은 62명, 5.2%였다. 구용서 초대 한국은행 총재부터 글로벌 투자은행의 현직 임원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의 친일 후손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은 훨씬 컸다. 지난 2000년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의 차남 김재열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녀 이서현과의 결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신랑 김재열은 친일파 김성수의 손자다. 김성수는 동아일보의 창업주의자 고려대학교의 건립자다. 친일파 1,006명의 명단에 포함돼 있다. 신부 이서현 역시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김신석의 외증손녀다. 국내 최고의 재벌가와 언론 재벌의 사돈 맺기. 그것은 두 친일 가문의 결합이기도 했다. 뉴스타파가 친일파 1,006명의 가계도를 분석한 결과 무려 35개 가문이 20건의 혼맥을 통해 얽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파 방응모의 증손자인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방 사장은 또 다른 친일파인 윤치호의 증손녀와 결혼했다. 일제강점기 최고 세도가였던 민영위 집안은 손자를 남작이었던 김춘희의 딸과 결혼시켰고 손녀는 중추원 참의를 6번 역임한 장원식의 아들에게 시집 보냈다. 대한제국의 행정권을 일제에 넘기는 데 협조한 정미 칠적 중 하나인 송병준은 자신의 딸을 또 다른 친일파인 구연수와 결혼시켰다. 친일 집안끼리의 결혼은 아니지만 명문가와 혼인하는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친일파 현준호의 가문이다. 현준호는 아들 현영원을 당시 재계 실력자였던 김용주의 딸 김문희와 결혼시킨다. 김문희는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다. 혼맥은 이들에게 가세 확장의 고리가 됐다. 현영원과 김문희 부부는 딸 현정은을 현대가의 오남 고 정몽원 회장과 결혼시켜 재벌가와 혼맥을 통해 권세를 굳혔다. 중앙일보 사주였던 홍진기가 중천 참의의 사위고요. 그 중천 참의는 또 다른 또 친일파의 또 사위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뭐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조금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이른바 기득권층은 친일파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기업인 다음으로 친일 후손들이 많이 선택한 직업은 의사와 대학 교수였다. 1,177명 가운데 의사는 무려 147명이었다. 친일 후손들의 직업 중 12.5%나 됐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란 어떤 존재일까? 역사적 부침이 심한 한국에서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으면서도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전문 직업 중 하나가 의사다. 부모 입장에선 이제 본인의 친일 경력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선 선조의 친일 경력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사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고 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오피니언 리더 그룹인 대학 교수의 비율도 대단히 높았다. 1,177명 중 191명으로 단일 직업으로는 기업인 다음이었다. 특히 서울대에는 친일 후손인 전현직 교수가 36명이나 됐다. 이승훈 전 경제학부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친일파 이달용의 손녀사위로 지금은 가스공사 사장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대부분 이메일에 답하지도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았다. 명예 교수님을 좀 저희가 만나뵈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교수님. 저희 뭐 아무 연락한 거 없으신 건가요? 절대 몰라서. 서울대 개교일에 총장은 모두 15명. 그 가운데 3명이 친일파의 후손이다. 장관과 총리를 역임했던 이현재 총장을 비롯해 윤일선 총장, 이장무 총장이 그들이다. 여성들의 직업으로는 대학 교수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음대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음악 공부는 재능 못지않게 집안의 뒷바라지가 성공을 좌우한다. 선대로부터 이어진 부의 대물림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한 유명 피아니스트의 사례가 전형적이다. 그는 프랑스 유학을 마친 뒤 국립대 음대 교수를 지냈고 대한민국 예술원의 회원이기도 하다. 그의 여동생 역시 유명 사립대의 음대 교수다. 이들은 3.1운동 확산을 막으려 애썼던 친일파 서병조의 손녀다. 이 피아니스트가 어느 인터뷰에서 밝혔던 한국전쟁 시절의 회고를 보면 집안의 부를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6.25 전쟁 전에는 부산에 피아노가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할 정도. 부모님께 엄청 졸랐어요. 그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피아노를 사주시면 어떠냐고. 너무 피아노가 좋았어요. 그 음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매력에 완전히 제가 빠졌어요. 집안의 든든한 재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해온 여교수. 그의 딸들 역시 엘리트 음악인의 코스를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전략을 구사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세 번째 통로가 개인적인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 특히 음악이나 미술 영역으로 간다. 특히 음악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적 지원과 개인적인 그런 능력과 정치 문화적인, 역사 문화적인 그런 요인, 세 가지가 결합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해방 70년,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친일 후손들의 권력 세습에 침묵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에 속하는 친일 후손들은 누구일까? 정치인은 31명, 법조인은 30명, 공직자는 모두 55명이었다. 공직자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외교관이 특별히 많다는 것이다. 세계 패권의 각축장인 외교 분야에서 외교관의 성향은 민감한 변수로 작용한다. 제4의 권력으로 불리는 언론인은 모두 46명이었다. 조선일보 9명, 중앙일보 8명, 동아일보 8명, KBS 6명으로 이른바 조중동과 KBS가 전체의 3분의 2였다. 지상파 방송의 앵커 출신 언론인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방송인도 포함된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파워 엘리트인 이 직업군을 합치면 모두 163명, 친일파 후손 천여 명 가운데 14% 정도였다.
정관계 인사가 기업인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후손과의 인터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 큰아버님이 개요 대학인가? 개요 대학이고 이승만 정권 때 그리고 그 개요는 선거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엄청 야단 치셨다고 그래. 정치 같은 거 하지 마. 아, 왜요? 왜? 당신이 일본 사람들한테 뭐 에이? 그 돈을 내고 중추 참여하는 그런 교수를 얻고 이것이 다 좀 헛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아예는 정치를 하지 말고 자기 아들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우리 고향에서 영동에서 돈 한 푼 제공 안 하셨잖아요. 아, 국회의원 낙선하셨습니까? 그래서? 낙선했지 뭐. 관료나 그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은 유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가족적인 단위에서 스스로 어? 우리는 이런 허물 내지 단점이 있으니 이러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강력한 그 교훈 같은 것이 존재했거든요. 실제로 정관계 파워 엘리트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노출의 우려는 줄이고 자본이라는 새로운 권력을 추구한 결과일까? 오랜 세월 부와 권력을 누려왔던 친일 후손들 가운데 꽤 많은 수가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났다. 친일 후손 가운데 346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직업과 신원이 확인된 1177명 외에 친일 후손들도 다수 포함된 결과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서서히 증가하던 국적 포기자가 2000년대 들어 15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가 2010년대에는 다시 줄어든다. 2000년대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친일파 후손들이 줄지어 외국으로 나간 2000년대는 공교롭게 친일파 명단이 속속 발표되고 정부 차원에서 친일 청산 작업을 진행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친일 청산 작업이 종료됐던 2009년 이후 국적을 포기한 친일 후손의 숫자는 다시 줄어든다. 친일 후손 중 국적 포기자가 2000년대에 들어와 늘어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부터의 영향이고요.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부 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으로부터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만난 친일파 후손들의 일부는 친일 청산 작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우리 할아버지 훌륭하신 분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정권으로부터 뭐 이런 좋은 것이 있길래 그 양반이 왜 친일이야. 그때 그럼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 다 죽어야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뉴스타파가 오늘 조국을 버린 대가로 부와 권세를 누린 친일 반민족 행위의 기억을 떠올리는 까닭이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세계사의 뼈아픈 증언이다. 할아버지하고 또는 뭐 아버지가 뭐 전쟁에 협력을 했거나 아니면 반일적 행위를 했거나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이 책임져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상은 밝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들이 지금 사회 중추에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은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윗세대 분들이 어떻게 있는가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